환생이나 내세, 윤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이제 죽음과 종교, 저도 아마 종교 분야에서 취재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취재한 기자일 텐데요. 올해가 제가 정년퇴직이고 이제 기자로서는 33년 했는데 종교 분야만 이제 만 23년 했으니까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아주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도 이제 티베트 사자의 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 책을 가장 가까이 두고 봤다고 그러죠. 저도 티베트 사자에서 제가 이제 지금도 제 방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티베트 사자의 설을 제가 꼽은 이제 최고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티베트 사자설에 꽂힌 것은 20여 년 전에 이제 제 삶을 바꾼 이제 수행 체험을 한 뒤거든요. 그때 이제 체험은 이제 당시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무려 2주에 걸친 체험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도 많이 겪었지만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도 이제 그 체험에 이제 만분의 일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삶을 바꾼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체험 뒤에 저희가 많은 이제 저는 그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모두 영성가라든가 고승들을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어때 보면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 체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제 풀고 싶었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말뿐이지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본 분들이 실제로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궁금증을 풀기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몇년 뒤에 이제 티베트 사자의 설이라는 책을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체험한 내용들, 이를테면 이제 참 본성의 체험이 너무도 명쾌하게 그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티베트 사자에서 언급된 이제 바로도 거기서는 이제 죽음과 환생의 경계가 이제 중계라는데 그런 중계를 다녀왔다든가 제가 뭐 죽음을 체험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뭐 임사 체험자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죠. 뭐 저도 이제 자살 체험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제가 그런 곳에 뭐 다녀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책에 언급된 대로 사람이 죽었을 때 경험한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참 본성으로 티베트 사자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제 해탈을 위해 경험하는 그참 본성 그 체험이 저의 체험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과 꿈과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은 이제 꿈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꿈하고 달리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내그 목소리를 듣고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0명이 줌으로 제 강연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데 그 대상은 조연이라는 한 명이지만은 60명의 저마다의 마음 스크린에 비춘 것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걸 보고 리포트를 써내라거나 느낌을 써내라고 그러면 다 60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삶과 기질, 트라우마, 신념, 핵심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대상, 하나의 물건, 한 사람을 수십 명이 봐도 그 대상을 접하는 순간에 각기 다른
마음 스크린에 각기 다르게 비춰지거든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스럽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미 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고 각기 다른 것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마음 스크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자고 있을 때는 그게 무의식이 반영되는 게 꿈으로 나타나, 꿈. 꿈만이 꿈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60명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60명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스크린에 비친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꿈과 똑같습니다. 사실 꿈도 꿈이고 현실도 꿈인 거예요. 내 마음 스크린에 비치는 것은 죽은 뒤에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어머니가 95세신데 우리 어머니는 뭐 세상 지식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제가 올린 유튜브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분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나눈 얘기도 그런 겁니다. 엄마, 죽음이 다가오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숨이 끊어지면은 환영이 나타날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무서운 것이, 공포스러운 것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죽은 이후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은 그것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다, 깨달음에. 죽어서 깨닫는 것과 현실에서 깨닫는 것이 전혀 둘이 아닙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꿀 때도 무의식이 투영된 마음, 현실에서 이렇게 강연을 들을 때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대로 마음 스크린에 그려져 있으니까 각기 60개 다른 마음. 우리 육신이 기능을 멈춘 뒤에도 뭔가 살아있다면 만약에 그것은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눈이나 귀의 기능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물질이 안 남아있으면 정신과 마음밖에, 의식밖에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살아서도, 죽어서도, 깨어있을 때도, 잠들어서도, 꿈꿀 때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가 마음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물건이나 마음이나 이 조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이 있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60개가 60명이 자기 마음 스크린에 따라서 꿈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그리듯이 꿈속에서 그리면은 자기가 꿈인지 모르고 막 멋에 쫓기면 두려움, 공포스러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야, 꿈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은 아, 꿈이었구나 후유하지만은 우리가 깨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막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고 이렇게 막 헛발 디디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발도 안 디뎌지고 벼랑 끝에 떨어지고 이 마음이 투영돼 가지고 이렇게 공포스럽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담담한데 어떤 사람은 막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도 하거든요. 그 대상이 반드시 공포스러우면 100명이 똑같이 공포스럽게 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더 담대하게 차분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봤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나 잠을 못 자겠어 불면증이야 똑같이 100명이 경험하는 것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꾸는 꿈, 현실에서 꾸는 꿈, 육신이 숨이 끊어졌을 때도 꿈과 같은 무의식에 투영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각기 다른 마음들, 즉 개인의 트라우마와 감춰진 신념, 핵심 감정, 두드러진 생각들, 이것들이 참 본성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업이고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름입니다, 구름. 실은 구름 밖에는 온 우주가 참 본성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상처에 갇혀서, 감춰진 신념에 갇혀서, 자기의 감정에 갇혀서, 자기 분노의 감정이 지배적인 사람, 불안의 감정이 지배적인 사람, 우울의 감정이 지배적인 사람, 그것에 갇혀서, 자기 지배적인 감정, 핵심 감정에 갇혀서, 이 세상이 그렇게 그 색깔로 채색돼서 보이는, 감정의 색깔로, 신념의 색깔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장막이 딱 가려지면은, 그 자체가, 구름 뒤에는 햇볕이 찬란히 빛나고 있는데, 그 햇볕을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육신이 떨어진 뒤에도,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나타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업식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 육체는 이제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잠시 머물러가는 여인숙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는다고 할 때, 죽을 때는 몸과 마음이 이제 분리되어서, 육체는 이제 숨이 떨어지면은 이제 곧뭐 냉동실에 넣어버리고 곧 화장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라지고 마는데, 하지만 이제 티베트 불교에 가면은 우리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성향, 그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다른 육체의 정체성을 갖고 이제 환생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윤회한다는 것이 티베트 사자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아까 구름 뒤에 가려진, 트라우마 뒤에 가려진, 상처 뒤에 가려진, 자기 핵심 감정 뒤에 가려진, 찬란히 빛나는 참 본성, 이런 것은 마음의 그게 진정한 우리의 진짜 성격, 그것은 활짝 열려있고 투명하고 순수합니다. 이 깨어있는 참 본성이 불성이죠. 이제 산스크리트로 본다면은 붓다라는 말은 깨어있는이라는 뜻이고, 깨어있는 자란 뜻이거든요. 모든 존재, 곧 우리들은 이제 저마다 이렇게 깨어있는 특성을 내면에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명체도 그것이 없는, 사람과 생명체는 없다는 것이 붓다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입니다. 나는 뭐 죄가 많아서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하고 저는 나차사, 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눈부신 빛, 찬란한 빛, 환한 빛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성이 이런 습관적인 이제 이원적인 생각, 끊임없이 이원성과 대립을 강조하는 이런 분석적인 생각,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욕망에, 그런 구름에 덮여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참선, 이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관상, 묵상, 이런 수도를 해서 이제 마음의 참 본성을 깨닫는 거죠. 욕망이라든가, 거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쫙 가라앉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해변가에 갔을 때, 바닷가에 갔을 때, 이렇게 막 파도가 일고 거품이 일면은, 어젯밤에 애들이, 10대 애들이 놀다가 맥주병을 던져놓은 깨진 유리가 발밑에 보이지도 않고, 잘못하면 못에 찔릴 수도 있고, 더안 좋은 곳에서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데, 파도가 일고 거품이 일면은 그 바닥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파도가, 바다가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거칠고 막 거친 생각에 쌓이고 분노에 휩싸이고 욕망에 휩싸였을 때는 마음의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물밑에 깨진 유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명상과 참선과 관상과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착 가라앉게 되면은 해로운 것도 보이게 되고, 이렇게 진주가, 아, 진주 조개가 이렇게 내려온 진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자기 내면에 순수하고
긍정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 찾사, 나를 찾게 된다, 내 안에서 뭔가를 찾게 된다면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더욱더 영적인 수행을 정말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게 이제 마음의 이제 투명인 꿈, 또 육신이 죽어서 경험하는 것도 다 마음의 투명이거든요. 투영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면은 살아서도 꿈이고 죽어서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환영. 결국은 육신이 물질은 다 소멸돼 버렸으니까 화장해서 태워버렸는데도 계속 뭔가가 나타난다면은 자기 마음의 투영이니까 TV 스크린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면은 무서워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꿈속에서 막 괴물 나타났을 때 도망치듯이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야 꿈이야 꿈 하는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워하거든요. 사실로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이게 많은 수행을 하면은 아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마음의 투영이고 환영이구나, 마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이구나. 마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내 앞에 보고 있는 영화가 엄청나게 큰 영화관 극장의 스크린에서 저기서 지진이 났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내 발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큰 불이 지구에 큰 화재가 났다고 해서 스크린에 있을 뿐이지 나를 직접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홍수가 났다고 해서 나를 쓸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알면은 다만 바라보고 관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꿈속에서 우리가 막 도망치듯이 완전히 그 환영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괴물이 갑자기 스크린에서 큰 영화관에서 확 나타나면 엄마 무서워하고 애들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듯이. 그러면 엄마는 알기 때문에 아니야, 저것은 나와서 나를 우리를 무는 게 아니야, 저건 그냥 TV 스크린이잖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행의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기절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읍심에 의해서 또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런 식으로. 그 업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참 본성을 만약 깨닫는다면은 죽은 이후 수많은 마음이 투영된 그런 영상들, 이제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더라도 저희 95세 어머니도 그걸 다 이해하더라고요. 엄마 뭐라 그러라고? 무서운 게 나타나면 아, 저건 영화다. 엄마 또 뭐라 그러라고? 또 괴물이 나타나면 아 저건 텔레비전 스크린이다. 95세 되신 우리 어머니도 그걸 아는데,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죠. 저건 내 마음의 투영이다. 저건 현실이 아닌 꿈이다. 저건 영화 같은 마음 스크린이다. 저건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뭐가 나타나도 압도돼서 기절하지 않고 차분하게 관조하면서 그걸 지나가면은 찬란한 햇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과 참 본성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평소 내적인 수행, 나차사를 해본 적이 없으면은 그런 내면의 참 본성을 전혀 자각한 적이 없다면은 참 본성도 모든 사람에게 죽은 이후에 그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티벳의 고승인 이제 창메 림포체라는 분이 이제 한 얘기인데, 우리가 수행을 안 하면은 암흑인 것 같지만은 암흑이 아니고 눈을 감다고 암흑이 아니거든요. 수행을 해보면은 그참 본성을 경험하면은 환하거든요. 눈을 떠도 환하고 눈을 감아도 환하고 자도 환하고 깨어도 환하고. 이분이 한 얘기가 암흑이 사라질 때 바탕에 광휘, 빛,
바탕에 광희가 일어난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의 바탕에 광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만 했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 흙이나 돌 같은 사물, 이런 인식은 다 사라질 것이다. 궁극의 본성에 대한 내면의 밝은 환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내칭모리 부처의 멘트인데요. 살아있을 때 궁극의 본성을 깊게 체험한 사람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될 터널 같은 중은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살아서 훌륭한 선행을 했거나 공덕을 쌓고 또는 진실되게 수행을 해서 참 수행을 해서 참 본성을 제대로 체험을 했다면은 그 바로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에서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쁜 카르마의 업으로 뒤엉켜 있다면은 이제 궁극의 참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때 이제 환영에서 나타나는 온갖 극장에서 막 귀신 영화를 보듯이 그 환영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온갖 소리들과 영상, 이미지 환영에 겁을 먹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든다고 합니다. 그 바로도에서 우리의 의식과 몸이 완전히 분리될 때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몸의 숨이 끊어지고 온기도 사라지고 작게 변한 시신을 남겨두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정착할 몸을 잃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여행을 떠나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 즉 의식인데 우리의 과거 습관이 만든 마음이 그대로 남아서 그 습관대로 우리가 떠돌게 됩니다. 그 이제 환생은 원인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원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여섯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이라 그래요. 이제 거만함, 질투, 욕망, 무지, 탐욕, 증오.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태어날 세계가 이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증오와 분노의 감정에 보통은 이제 평소에 휩싸이는 사람은 이제 그 중은계에서 불타고 얼어붙는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런 사람은 지옥에 환생한다고 그래요, 지옥에. 또 탐욕스럽고 인색하고 그런 감정은 이제 중은계에서 굉장히 굶주림과 갈증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악귀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무지와 혼란한 감정으로 휩싸인 사람들은 이제 우둔하고 두려움 같은 이제 고통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축생, 짐승으로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죠. 또 욕망과 집착, 이게 인간의 대표적인 게 욕망이잖아요. 욕구. 그래서 저는 욕구를 가진 인간은 욕구 불만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욕구, 욕망, 집착의 감정은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을 일으키고 그 사람은 인간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오만하고 우쭐거리는 이런 감정은 이제 정신의 산만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사람은 천상계에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죠. 천상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까지 마음에 새겨진 정신적인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게 업보이고 인과응보라는 거죠. 이제 죽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이 불에 타듯이 분노와 증오에 이글거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다면 그 핵심 감정들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도 이제 지옥이 될 테고요. 반면에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행동과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넘친다면은 천국과 극락처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차사를 통해서 이제 마음에 깨어있는 본성을 자각하고 깊게 완성을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제 참 본성인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과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이제 불안해하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숨이 떨어진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현재 자기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지옥에 있다면은 수음이 떨어진 이후에는 더욱더 육신은 안 남고 그 마음만이 남기 때문에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은 죽은 이후에도 평화롭다는 거죠.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은 멋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숨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우리의 삶의 진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평소에 수행을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라도 최대한, 적어도 이 강의를 들었다면은 최대한 긴장을 풀고 자신이 평소에 따랐던, 좋아했던 영적인 전통에 따라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또 카톨릭 신자라면 자기를 인도해 줄 마리아를 그리고 또 불자라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그리면서 자기의 영적 전통에 따라서 애초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평화와 기쁨을 최대한 느끼면서 최대한 평화로워요. 최대한 고요해지고 그러는 게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그런 좋은 세계를 평화롭고 고요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단한 가지 공포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계속 우리 인생을 막그 공포로 막 허구한 날, 많은 날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일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바로 죽음 이후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